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를 풀어내는 열쇠다. 우주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 복희팔괘, 운항팔괘, 정역팔괘이다. 이를 희역, 주역, 정역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하면 주역을 말한다. 희역은 원천회복의 천지공사 설계도이며 복희팔괘 돌아하고 주역은 음영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 법도이며 운항팔괘 돌아하고 정역은 미래의 우주, 즉 회복된 천국의 완성도이며 정역팔괘도라고 한다. 원천회복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팔괘이며 희역이라고 한다. 1년 375일에 대한 역이다. 황하강에서 용마에 새겨진 그림을 태호 복희씨가 보고 그렸다. 우주의 봄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는 복희팔괘는 일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 생성되는 원리를 담고 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다시 팔괘가 생성된다. 태극이 산변하여 팔괘로 벌어지면서 만물이 생성된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복희팔괘도를 보면 천지일월을 상징하는 건곤감리가 우주의 중심축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바로 복희팔괘의 건곤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건곤인 붕어가 정남북에 위치하고 감리인 중남중녀가 동서에서 붕어를 공양하는 괴상이다. 건곤이 우주의 바탕인 체가 되고 1월인 감리가 쓰임인 용이 된다. 양방위인 동남의 건태리지는 양이 성하는 과정이여 음방위인 서북의 손감간고는 음이 자라 성하는 과정이다. 마주보는 괴와 효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음양이 조화되고 질서가 자리 잡혀 안정된 모습이다. 태극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태극 팔괘도라고도 부른다. 복희 팔괘도는 생, 장, 성의 삼역 중 생역에 해당한다. 복희 팔괘도를 보면 맨 위에 일건천이 있으며 다음 왼편으로 이태택이 있고 삼리화, 사진뇌, 오송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가 있다. 맨 위에 남방에 있는 건과 맨 아래에 북방에 있는 곤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천지정이라고 한다. 건은 천이고 곤은 지라고 한다. 다음으로 태는 강과 상대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산택통기라고 한다. 간은 산이고 태는 택이라고 한다. 위는 감과 상대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수와 불상사, 물과 불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는 화이고 감은 수라고 한다. 지는 송과 상대를 하는데 이를 가리켜 뇌풍상박이라고 한다. 지는 요해이고 소는 풍이라고 한다. 건천은 하늘이므로 맨 위에 있고 곤지는 땅이므로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간산이 서북에 있는 것은 서북방이 본래 높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이고 태택이 동남방에 있는 것은 동남방이 본래 지대가 낮아서 습기가 많으며 수상 도시가 많기 때문이다. 이화가 동방에 있는 것은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이고 감수가 서방에 있는 것은 찬 기운의 달이 서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진뢰가 동북방에 있는 것은 동북방이 강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손풍이 서남방에 있는 것은 서남방에서 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희 팔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복희 팔괘에는 천지 일월이 정의하고 산택이 교기하여 만물을 생양하는 상이 표현되어 있다. 상에는 건이천이 있고 아래에는 곤이지가 있으니 그것은 상하 천지가 정의한 산이요. 좌에 리화가 있고
우에 가미수가 있는 것은 1월이 출모라는 뜻이다. 상하 좌우 사정 위에는 천문적인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사간 위에는 산의 느풍이라는 지리적인 현상이며 서북간에는 간이산이 있고 동남간에는 태위택이 있으니 그것은 동남 해상의 수기가 서북 산지대의 화기와 상교 변화하여 다무 풍류를 일으키게 되는 뜻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복희팔괘에 나타나 있는 괘상은 만물을 생성자양하는 자연의 본상이 되는 것이며 자연의 법으로 된 팔괘는 자연계의 체상과 부합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복희팔괘도는 또한 동북방에서 양이 생하여서 남방의 정점을 이루고 다시 서남방에서 음이 생하여서 북쪽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그것을 하나의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태극의 형상이 된다. 주나라 문왕이 밝혀낸 8가지 괴로서 문왕 팔괘라고 한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밝힌 팔괘를 말하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변화 원리를 8개의 괴로 그려낸 것이다. 1년 365일과 4분의 1일에 대한 역이다. 우왕이 황하강의 지류인 낙수에서 나타난 거북의 등에 표시된 부호를 보고 그린 것을 문왕이 완성하였다. 문왕 팔괘는 오행이 상극하는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우주의 여름의 변화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의 생수호가 자리하여 우주의 여름이 분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완성인 화수미 제괴로 감리인 물과 불이 정북과 정남방에 위치하여 중심축을 이룬다. 물과 불의 상극인 두 기운이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수호를 생성하게 된다. 문왕 팔괘도는 아버지 건괘는 우주만물이 창조되는 조화의 서북쪽 술방위에 자리하고 어머니 곤괘는 하추교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서남방 신미토의 자리에 위치하여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장남과 장녀인 진과 손은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방위인 동과 동남방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정동과 정서방에는 진태가 자리하여 진동태서가 된다. 문왕 팔괘는 중심축을 이루는 중남과 중녀인 감리를 제외하면 어느 것도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조화롭지 못하고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해가는 여름의 역동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물과 불이 우주의 중심축이 되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만물을 길러내고 있는 형상이다. 생, 장, 성의 삼역 중 장역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밝혀낸 역이다. 주역 계사전에 범 360, 단기지일이라 하여 1년 360일에 대한 역이다.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 잡힘으로써 건곤의 부모가 제자리를 잡는다. 곤남 건북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태의 태평성대에 조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괴상이다. 정음정량의 변화 질서에 따라 삼남, 삼녀가 각기 제 짝을 찾아간다. 소남인, 가는 정동으로, 소녀인, 태는 서방에 위치하여 천지부모의 역할을 대행한다. 천지부모인 곤과 건이 종으로 자리잡아 우주변화의 바탕인 체가 되고 소남과 소녀인 간과 태가 쓰임인 용이 되어 동서세계의 종교와 문명을 통일하고 지상의 태평성대에 조화문명을 열게 된다. 정역팔괘는 우주의 가을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극의 십수 하나님이 중앙토궁의 오아십으로 자리하여 이기신 하나님이 되어 빼앗겼던 우주를 회복하여
원천 회복의 천지 공사를 완성하는 완성역이다. 기역의 복희 8개는 원천 회복의 설계도이고 주역의 문왕 8개는 현재의 우주 변화의 원리이고 정역의 정역 8개는 완성된 우주의 원리로 천지공사의 완성도이다. 천지공사의 시작은 희역이고 변화와 발전은 주역이며 결론은 정역이다. 천지라 함은 우주를 말한다. 그래서 역이란 우주의 변화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자가 가죽으로 맨 주역의 책근이 세 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어도 다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정역이다. 공자는 주역의 시대가 지나면 369의 주인이 중앙에 좌정하는 정역의 시대가 온다는 역의 이치를 알지 못했다.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정역 8개를 하늘의 계시로 받아서 그려냈을 때 공자가 친히 김일부 선생 눈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어 선생을 무수히 칭찬하고 갔다고 한다.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년이 360일이었던 지구가 우주의 변화에 의하여 궤도를 수정하여 1년이 365일이 되었으며 앞으로 1년 365일인 이 시대가 끝나고 1년이 360일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성경에는 지금부터 5000년 전 노아 때가 1년이 360일이었으며 노아 홍수 이후의 1년이 365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6000년 전 천신과 지신의 싸움에서 천신이 지신에게 패하여 지신에게 우주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태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깨어지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라권 사건이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고 다시 삼신일체를 회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각 시대를 열어갈 하늘의 사람을 차례로 출현시키게 된다. 하도낙서 육도삼략 선천의 복희씨와 문왕씨, 후천의 수운과 화운, 중천의 모금과 금운이 그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다. 그리하여 천, 지, 인, 만물의 사상으로 갈라진 우주를 중천의 81궁 금운에 와서 다시 하나로 회복하여 삼신일체 삼진귀의를 완성하게 된다. 금운이 곧 토운이요, 황극이며 정역이다. 1981년부터 이미 정역시대는 열렸으며 이 세상은 서서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영생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민족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역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먼 미래세에 올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천의 모군과 금운은 거론도 하지 않고 후천 개벽으로 끝내버리고는 배달국이니 한대검이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1만 년이니 하면서 역사 타령이나 하고 있다. 또한 역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음양오행의 원리와 64괴의 원리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사주명리와 길흉화복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강일순 선생은 현세에는 아는 이가 없으니 점도 치지 말고 관상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종교인 및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추수를 맡은 백보좌의 심판자 정역의 주인공이 역사하시는 승리재단에 찾아와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을 실천하여 영생의 대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